이제 조별리그가 A조하고 B조는 2차전까지가 끝났어요. 2차전까지 끝났고 러시아하고 우루과이는 일찌감치 16강 진출이 확정이 됐어요. 그 A조는 깔끔하게 결정났죠. A조는 되게 깔끔하게 결정났어요. 두 팀 2승, 두 팀 2패. 그래서 3차전에서는 A조는 이제 붙은 애들끼리 붙고 떨어진 애들끼리 붙고 약간 A조가 지금 조별리그 3차전이 약간 좀 재미가 없어지게 됐어요. A조의 조별리그 3차전이 약간 좀 재미가 없어지게 됐고, 일단은 러시아하고 우루과이는요 그 둘 중 붙어서 이기면 1위, 지면 2위가 되고요. 만약에 비기게 될 경우는 러시아가 다득점 때문에 1위가 돼요. 러시아가 이제 다득점에서 크게 앞서기 때문에 러시아가 1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유리한 거는 오히려 러시아가 조금이 유리해요. 러시아가 1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A조하고 B조하고 16강을 붙잖아요. 16강을 이제 둘이 같이 붙는데 둘이 같이 붙는데 반대편 B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모로코 한 팀만 탈락이 확정이 됐어요. 모로코 한 팀만 탈락이고 그 약간 지금 상황이 그 약간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2002년에 대한민국의 2002년 월드컵 때 그 D조하고 약간 2차전까지 비슷한 상황이 났어요. 그 한 팀이 2패 되고 한 팀이 1승 1패 되고 한 팀 나머지 두 팀이 1승 1무 된 거. 하여간 뭐 그렇게 나왔는데 그 근데 이제 다음 그 B조는 3차전에서 그 일단 모로코는 나가 떨어지고요. 이란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이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다만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잡아주는 아주 희귀한 확률이 생기면 그 이란은 어떻게 뭐 비변은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란은 그 비기게 될 경우는 다득점에서 밀려요. 그 이란은 비기게 될 경우는 그런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잡아주고 그 이란이 그 아니다 모로코가 스페인을 잡아주고 그 이란이 포르투갈을 비길 경우 그 근데 이란은 그럴 경우는 다득점으로 비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상 이란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란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이 다음 경기인 모로코 경기를 이긴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란은 무조건 이겨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그 일단은 비전은 그래서 상황이 좀 복잡해져요. 그 포르투갈이 다음번에 이란을 붙고 스페인은 다음번에 모로코로 붙는단 말이에요. 제일 불리한 쪽은 이란이에요. 그 방금 경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데 포르투갈이 이란을 쉽게 이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쉽게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 스페인도 오늘 고전했듯이 근데 이제 스페인은 약간 그 공격진이 좀 약간 고른 전력을 갖고 있다고 치면요 포르투갈은 말 그대로 호날두가 거의 혼자 다 캐리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작정하고 호날두만 막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포르투갈은 이제 쉽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 포르투갈은 이제 1위로 못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이번처럼 정말 그 수비하다 역습하고 뭐 그런 작전에 나갈 경우는요, 포르투갈은 1위로 올라가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이 실수는 모로코를 상대로 최대한 많이 골을 넣었어야 돼요. 오히려 스페인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스페인이 오히려 모로코를 상대로 한두골 정도 넣으면 그러면 스페인이 1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포르투갈이 이란 상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겨봤자 한골 차로 이길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A조는 사실상 이제 티켓은 결정이 났고, 그 A조의 3차전은 그냥 대진표 작성이죠. 그냥 16강 대진표를 위한 경기는 치러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굳이 동시에 시작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조별리그 A조 3차전은. A조 3차전은 굳이 동시에 치를 필요가 없게 됐고, 그 B조 3차전은 아무래도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그 입장 때문에 그 동시에 시작해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A조는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고요. A조는 재미없게 될것 같아요. A조가 3차전은 그냥 기껏 해봐야 그냥 대진표 작정?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는 러시아하고 우루과이의 그 16강전 대진표 작성을 볼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경기 다 끝나고 들어오시네. 그리고 그 A조는 솔직히 안타까운 거는요, 모하메드 살라. 그 살라가 2차전 그 부상되고 그 출전을 어제 강행했잖아요. 어제 강행했지만 살라는 결국 네, 살라는 결국 졌고요. 그리고 우루과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근데 우루과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요, 그 골을 많이 못 넣었어요. 골을 많이 못 넣어버려가지고 약간 이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루과이를 잡는 경우는 발생하지 못했죠. 결국 이제 살라의 월드컵은 끝났고 살라가 3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분풀이를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살라 어깨도 안 좋은데 그냥 안 나올 것인가? 지금 약간 그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A조는 약간 이제 좀 김이 약간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루과이하고 과연 러시아는 다득점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좀 약간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최국 버프가 있어서 이기는 팀이 나올 경우는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개최국 버프가 있어서. 그리고 B조는 만약에 정말 이내 팀이 정말 최대한 골을 안 넣고 저렇게 맞물리고 있으면요, 정말 3차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는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란이 비기고 올라가려면요, 모로코가 스페인을 잡아야 돼요. 모로코가 스페인을 이겨줘야지, 그 발목을 잡아줘야, 그 이란은 비기더라도 조금 가능성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너무 그 3대3으로 비겨버려가지고 스페인은 사실상 저도 16강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경우는 저도 확정은 아니에요. 다만 이란이 포르투갈하고 비길 경우 그러면 스페인은 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상 정말 비조는 늪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모로코하고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포르투갈도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 이제 이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왠지 일단은 스페인이 모로코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포르투갈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 1위는 스페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모로코를 상대로 두 골만 넣으면 돼요. 아니면 두 골만 넣든지 모로코를 상대로 이기든지. 그래서 그 B조의 순위를 결정짓는 경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하고 포르투갈의 그 세 번째 경기가 B조 전체의 순위 판도를 결정짓는 그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되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 우승 경험이 있는 국가의 경기를 우선 중계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 경기를 중계를 할 거예요. 스페인 경기를 중계할 거고요. 왠지 그쪽이 더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그쪽 경기가 더 재밌을 것 같기는 하네. 그렇구요. 네. 참, 이 비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이 모로코를 한 경기를 잡아버리면서 죽음의 조가 된 거예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이란이 모로코를 잡아주면서 죽음의 조가 됐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란이 굉장히 잘하긴 했어요. 이란이 계속 그 수비를 잘하다가 딱 한순간 뚫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스웨덴하고 경기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 나왔어요. 이란이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다 수비 라인에 들어와 있는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할 때 겁나게 욕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스웨덴전을 할 때 우리가 그 모습이었어요. 마냥 우리나라 국대를 욕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에요. 마냥 우리 국대를 욕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예. 일단은 이제 약체 팀들이 붙는 현실적인 방법을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이란은 보여줬던 거죠. 이란은 딱 한 번 뚫린 거고 우리나라는 딱 한 번 페널티킥을 허용을 했죠.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자, 그러면 네, 저는 오늘 여기서는 네, 오늘 경기 관전평들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